안녕하세요, 상철입니다. 오늘은 친구 집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그렇듯 아니듯 오늘 준비한 요리는 콩불을 만들 건데 우삼겹 콩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재료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미국산 우삼겹 600g, 콩나물 200g, 양파 1개, 청양고추 3개, 대파 1대, 통마늘 10개, 양념 재료로는 후추, 고추장, 모가 액기스, 굴소스, 간장입니다. 재료 손질을 하겠습니다. 양파는 채 썰어주세요. 반을 이렇게 갈른 다음에 큼직큼직하게 이 정도 사이즈로, 통마늘은 안으로 반만 썰어주세요. 자, 그리고 맛있는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집에 있는 모가 액기스 3스푼, 굴소스 2스푼, 고추장 2스푼, 고춧가루 2스푼, 간장 2스푼, 이제 후추 기호에 맞게끔 물 30ml 넣어주세요. 양념을 잘 풀어주세요. 재료를 볶아 보겠습니다. 팬을 준비해 주시고 불을 켜주세요. 중불에서 시작해서 중불로 끝내겠습니다. 팬이 어느 정도 예열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우삼겹에는 기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식용유는 없어도 됩니다. 자, 우삼겹 넣어주세요. 자, 어느 정도 기름이 나왔다면 마늘 넣고 소고기 기름에다가 볶아주세요. 양념장 부어주세요. 섞어서 볶아주시고요. 채소 다 넣어주세요. 어느 정도 섞인 채소에 콩나물 넣어주세요. 우삼겹으로 콩불을 만들어서 밥에다가 덮밥으로 위에 올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들도 꼭 이 영상 보시고 약간의 참고가 되셔가지고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